경향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겨울입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북튜브라는 건 말 그대로 유튜브에서 책에 대한 책을 주제로 해서 영상을 만드는 그런 유튜브를 북튜브, 북이랑 유튜브 합쳐서 북튜브라고 부르고요. 하는 사람을 북튜버라고 부르고 겨울서점은 책에 대한 다양한 기획을 해서 책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채널입니다. 2주? 저는 결정과 실행 사이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집에 카메라도 있었고 그리고 사실 이렇게 커질 줄 몰랐거든요. 어렸을 때 사진 찍어놓은 거 보면 그런 사진이 있어요. 이제 그 제가 좀 아파가지고 수지침을 이렇게 양손에 맞았는데 그때 책을 보겠다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발로 이렇게 넘기면서 책을 읽는 그런 사진이 있는데 분명히 어렸을 때부터 좀 좋아했던 것 같고요. 제가 대치동기제여가지고 이제 약간 부모님께서 무리를 하셔가지고 이제 약간 계속 2년마다 이사 다니면서 그 주변을 돌아다녔어요. 계속 저는 그 학창 시절 내내 되게 중증도의 우울증이나 그러니까 정신이 온전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 보고 나서 이제 가서 받았던 타투고요. 이게 저항하다라는 의미잖아요. 얼마나 싫었으면 이거 했겠어요. 얼마나 싫었으면 수능을 보자마자 홍대를 가가지고 타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너무 그 시기가 저한테 너무 힘든 시기였었기 때문에 네, 버티는 느낌으로 했던 거죠. 제가 지금 멀쩡한 인간처럼 보이는 건 정말 20살 때부터 노력을 정말 많이 했었던 거거든요. 제가 쓰는 돈은 제가 벌어서 쓰려고 하고 등록금도 다 장학금으로 커버를 하고 그렇게 계속 제가 제 발로 서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평생에 제가 제일 바랐고 지금도 바라는 거는 제가 저로 사는 거였거든요. 내가 나로 사는 거. 제일 강하게 느끼는 거는 글 쓸 때인 것 같아요. 글 쓰고 있을 때 제일 뭔가 내가 나다운 일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 같고요.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옮겼다라고 딱 그런 느낌이 들 때 오는 되게 그때 딱 들어맞는 쾌감 같은 게 있어요. 약간 퍼즐을 맞춘 것 같은 느낌? 약간 그래 내가 이게 정합한 표현이야 라는 느낌이 드는 그 순간의 쾌감이 있는데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아, 내가 나로 살고 있다 라는 느낌을 주는 순간인 것 같아요. 삶의 가치관은 아까 딱 그 문장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저로 사는 거, 내가 나라고 느끼는 걸 하면서 사는 거. 삶에서 제가 아닌 것들의 부분을 줄여나가고 내가 나라고 느끼는 것의 부분을 늘려나가는 게 되게 일관된 목표였어요. 그래서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의 수를 줄일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하고 싶었던 걸로 이제 생활을 꾸릴 수 있는 삶을 더 간결하게 만드는 거 사실 지금도 더 간결하게 만들고 싶어요. 지금보다 더 이건 확실하진 않지만 만약에 10만이 되면 구독자가 그러면 행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직접 만나는 행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올해 언제쯤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할 수 있으면 좋겠고